오늘 해볼 거는 거짓말 탐지기. 1라운드는 김계정한테 김한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와. 자, 입으로 갑니다. 김한혜 앉아. 빠빠빠빠빠. 앉아. 오, 야. 왜? 아유, 이거는 조금. 안 보이잖아? 이렇게 안 보이나? 뭐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잘 보여? 아, 굿, 좋아요. 자, 앉아. 대. 아니. 무서워. 나 이러다 캠 돌아가도 몰라요. 예. 아, 근데 진짜 아파? 진짜 아프냐고요? 어. 죽어요.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죽어요. 자, 제가 엄선한 질문들을 한번. 가벼운 거 일단 갈게요, 가벼운 거. 내가 생각했을 때 김계정은 진짜 잘생겼다. 내가 생각했을 때? 네. 지금 기준이거든? 아, 지금 기준 아니었으면 뭔데요? 예. 아, 무서워. 진짜 무섭다. 어떡하지? 차지 중. 아, 어? 차지 중이 뭐야? 아, 무서워. 어떡해. 아, 이거 아직이라고? 충전 중.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플 것 같아. 몇 초 정도 가나?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아니, 이게 진짜. 어, 아니, 웃을 게 아니지. 야! 이거 장난하니? 내가 못생겼으면 나랑 왜 결혼한 거니? 기다려! 왜 그러니, 너 나한테?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아픈 게 중요해. 내가 내 마음이 아픈 걸 생각 안 하니? 아니, 기다려! 야, 내가 진짜 이게 손이 아니라 어깨까지. 그치, 어깨까지 올라온다니까, 이 전기가? 이 전기 어째 어깨까지 와? 그니까, 야, 만약에 전기 통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네 어깨 만지면은 나도 같이 올 것 같아, 진짜. 뻥안 치고. 아니, 이거 진짜 어깨, 이거 장난 아니야. 어깨까지 와요, 이거 진짜. 야, 손 땀나는 거 봐. 이게 그렇다니까. 어? 왜 이렇게 좋아하네? 사랑하는 아내가 아픈데 유유유유 크크크크크크 자기 웃고 있죠? 아, 땀난다. 결론, 김계정님 못생겼다. 아니,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김한혜가 생각했을 때 나는 못생겼을 수 있지만 남들이. 아, 근데 그래도 이러봤네. 강도 내리라고요? 못 내려요. 이게 최.. 이게.. 어? 내릴 수가 있나? 아, 못 내리겠지 뭐. 확인도 안 해준다? 자, 올리세요. 나는 결혼한 걸 후회한다. Yes or no? 아니죠, 아니요. 8초? 아니요. 네. 뭘? 오, 깜짝이야. You suck. 나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꼬치꼬치 깨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꼽지만은 그냥 별 수가 있나. 그냥 뭐, 그거는 제가 그냥 넘겨짚지 않고. 어, 근데 내가 듣기로는 결혼은 늦게 할수록 좋다라고 한 박명수십니다. 솔직히 김계정의 것을 보고 놀랐다. 어, 놀란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네. 커서 놀랐다. 아, 추가하기 없지. 이렇게 더운 8월에 김딸 낳고 김한혜님 고생하셨어요. 진짜 유유. 나 진짜 고생했다. 그에 못지않게 저도 고생했죠. 그쵸. 다른 남편들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인정해요, 안 해요? 김계정이 산부인과에서 다른 남편들과 정말 다르게 정성을 다해서 보필하는 모습이 좋았다. 인정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실. 아, 정말 섭섭하네. 내가 어?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일주일을 어? 모유수유 산모들 2시간에 한 번씩 내려가야 되는 거, 남들 아무도 안 오는 거, 나 혼자만 가가지고 새벽에 추워, 여기 너무 추워 하면서 어? 핸드폰 게임하고 있었지? 그때 고장났었거든요? 됐어.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거 인정. 오케이, 알겠어, 인정. 근데 왜 가짜가 나왔냐고요. 분노 조절해, 김계정. 분노 조절해. 거짓 나온 내가 미안해. 뽀뽀 한번 받아. 아이, 정말 왜 이렇게 싫어? 약간 뽀뽀하고 있다. 친구들한테 김계정의 믿음직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 어, 난 자랑 많이 하죠. 예. 좋을 때다. 와. 네, 죄인은 조용히 하시고요. 좀 기발한 뭐 없나? 이렇게 빨리 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김한혜는 다시 태어나도 김계정과 결혼할 것이다. 아니요. 어? 음식 나가네. 아파. 괴로울걸. 땡큐. 맞네. 아잉. 아, 맞네. 왜 맞은 거야? 김한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예쁘다? 예. 이거 사실 좀 맞는 얘기라. 아니, 이거 사실 뭐 맞는 부분이라서 그냥 가볍게 한번 넘어가는 걸로 했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아유, 당연하죠. 예. 아이씨발! 근데 왜 내가 하냐고. 야, 당연히 저 파란불 뜰 줄 알았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전기 맞자마자 대가리에서 날아갔어. 메모리가 뭐였지?
난 이게 항상 게임할 때마다 궁금했어. 응? 김한혜는 김계정보다 배그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아니요? 생각보다 예상 외에 답변인데? 아! 잘못된 얘기예요. 자신감에 쩔어 있었구나 너. 내가 제일 못하는 게임이 배그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보단 잘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좀 비슷하다. 이 정도지.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이거 가야지. 뭐야, 근데? 난 사랑보다 우정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에이, 사랑을 어디 문댑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래? 후원 들어왔으니까. 아니죠! 아, 그럼요.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디 사랑의 우정을 비벼? 떵떵, 아주 어깨 떵떵해졌네, 아주. 난 김계정이 김딸보다 더 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 진짜 예. 예? 김딸은 진짜 생각이 깊어요. 아, 그래요? 내가 갑니다. 예. 김딸이 생각이 깊은 건 인정하는데 김계정보다 철이 들었다. 아, 이건 좀. 아! 그럼. 아, 너무 저를 이렇게 깔보시면은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철퇴를 맞는 겁니다. 철퇴를. 아, 아깝네. 뭐가 아까워요? 나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기분이죠? 나는 김계정한테 걸리면 많이 곤란한 비밀이 있다. 예. 예? 뭔데요? 아니 뭐야? 이거 안 할게. 뭔데요? 아 몰라. 뭔데요? 아니 안 해요. 비밀은 비밀이잖아요. 뭔데요? 아 몰라. 해봐. 예. 너 나한테 왜 비밀이 있니? 아! 왜? 아, 겁나 꺼림칙하네 이거. 기계가 잘못됐네. 상당히 기분이 이런 거 되게 찜찜해하거든요. 김계정과 2년 동안 떨어져 있는 대신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난 한다. 넌 한다고? 아니 하냐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만 진짜 더 이상 안 용서해줍니다. 아니죠. 떨어질 수 없죠. 어떻게 10억 가지고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못 떨어지지. 10억의 그 가치가 그렇게 우리 2년 그 시간이 그게 중요하겠어요? 사람 특 거짓말하면 말이 많아진다. 아이, 아! 야야야야야 10억 베팅하세요. 저 이제부터 짐 쌀 테니까 예, 여러분들 유바하시고요. 예, 앞으로 김계정 없는 김계절 채널에서 예,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선생님. 예. 그래, 10억은 크지. 1억이었으면 아하. 와, 진짜 예. 너무 아프다. 뭔가 하나 세게 하나 딱. 어? 대대대대대. 나한테도 했으면 너도 받아야지. 결혼 후 몰래 야동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는 그런 거 난 즐겨보지 않아. 어? 아니 안 좋아해. 즐겨는 안 보는데 찾아는 아니야, 본다? 아니야 안 좋아해. 옆에 이렇게 잘생긴 남편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 오늘 해봤던 거는 김한혜와 김계정 같이 했던 거짓말 탐지기고요. 오늘 김한혜의 추악한 실태를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봐! 야동왕 10억 안에 뭐냐고. 아 씨.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꽉.